안녕하세요. 영수플러스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고급 E 들어가는 날이시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회가 새로우시죠? 이제 고급 2편만 끝내시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플루트 교실은 끝나게 되는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고급 2가 어려운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스케일이나 아니면 뒤에 꾸밈음 같은 것도 새로 배우게 되시면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책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꼭 마무리 지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 단원에서는 2분의 2 박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2분의 2 박자는요. 2분음표가 한 박으로 단위박이 되고요. 한마디 안에 이분음표가 두개 들어가 있는 게 2분의 2박자입니다. 즉, 2분의 2박자는 이분음표가 두개 들어가서 결국에는 한 마디가 두 박이 되는 건데 너무 헷갈리시면은 1번 참고하셔가지고 4분의 2박자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1번의 AP가 불었을 때는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론적인 거라서 그냥 머리로 이해를 해주시고 불어주시면 되세요. 2번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가 오음표면은 4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 경우에는 이분음표가 한 박이기 때문에 네 박이 아니라 두 박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쭉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70. 49페이지 켈웨이의 피리사 한번 보시면요. C하고 중간에 이렇게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거 앞에 보이실까요? 높은 음절표 옆에. 이거 자체가 2분의 2박자라는 표시입니다. C가 C라고 써져 있는 게 4분의 4거든요. 짝대기 그어져 있으면 2분의 2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도, 미, 도, 미, 도, 미, 파미레도 이런 식으로 파미레도를 묶어서 한 박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파미레도가 아니고 파미레도 이렇게 되고요. 시, 레, 시, 레, 시, 레, 미레도, 시, 도, 미, 도, 미 이렇게 한 마디에 두 박씩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불어주세요. 55. 안단테는 C플랫, 미플랫 있습니다. 맨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솔솔미도 이런 거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천천히 연습해서 반복해보시고 잘 되시면 다시 정박으로 맞춰보세요.
네, 이렇게 오늘 레슨 1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2분의 2 박자는 이론이라서 부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이해하시고 쭉쭉 부셨으면 되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